여러분들 소문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누가 출연하는지 들었습니까? 며칠 전에 JTBC 뉴스룸의 엔딩곡으로 졸업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분들입니다. 저는 앵콜 요청 금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누구죠? 그렇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인데요. 윤덕원 씨, 류지 씨, 향기 씨, 그리고 세션으로 정윤재 님이 나오십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돼서 또 참 큰 영광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건 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추시죠? 저도 연주하기 좀 춥긴 한데. 네, 음악으로 좀 따뜻하게 데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들려드릴게요.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주에서 내일이 왜 지금 나를 자꾸 날 무너지게 해내요. 잊어버리고 싶어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서 사실 정말 춥고 힘든 순간도 그리고 정말 뭐 하는 건가 싶은 약간 그 자괴감이 드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승리의 경만 가져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